엄마. 어? 어디 갔어? 나 찾아봐라. 데이 2. 이 천정 기둥 저 흔들릴까봐 용 좀 해주는 거입니다. 나는 다리가 짧아가지고 의자나도 발꿈치를 들어야 되네. 이러니 이제 반대편 천정 흔들리지 않게 용 좀 해주는 거입니다. 의자 하나보다도 더 높네, 그지? 요건 이제 날개 부분. 날개 부분, 요거 이제 차각막. 아, 뜨거. 씨, 내 머리 다 빵꾸 났네, 이러잉. 아, 내 머리. 요건 이제 등받이 기댈 거. 아들. 응? 이거 중간에 나 허리 기대는 거 그거 할 거야, 이거. 허리 기대게. 허리 아프니까. 응. 그치. 자재가 부족해서 보물상에서 사왔는데 이게 조금 길어가지고 다시 잘라주는 작업이에요. 윙윙. 아, 저쪽, 야, 저쪽, 저기, 될 건데, 이쪽에다 내가 잘못 갖다 댔네? 그, 여기, 거기, 여기 아니야. 옆에잖아. 어? 2347, 저기. 딱 맞아, 딱 맞아. 밖에 잘랐어. 땅땅땅땅. 이것도 뒤로 넘어지지 않게 용접으로다가 다 이렇게 떼어놨습니다. 이거 왜 만든지 알아? 엄마 다리 짧아서. 어떻게 알았어? 여기를 이렇게 밟고 딱 올라가는 발판. 와우, 용접이 잘 돼가지고 제가 매달려도 오, 끄떡 없어요. 좋지? 이거는 허리 기대는 거야? 응. 엄마한테 엄마 앉으면 못 가져오겠는데? 그래? 앉아봐. 어. 아우, 등받이. 아우, 편하다. 아우. 좋지? 딱 맞은 거. 이제 하판을 이 저기 절반 잘라가지고 양쪽으로다가 이거 댈 거예요. 아이고. 하판 자른 거를 갖다가 양쪽 기역자로다가 이렇게 박아주는 작업입니다. 이제 다 박아주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중이. 이렇게 나 누워 있으면 못 찾겠는데. 엄마. 어? 어디 갔어? 나 찾아봐라. 헬로. 못 찾겠지 이제. 이제 숨바꼭질 놀이 해도 돼. 확실히 누워 있으니까 바람이 안 불어? 어, 이렇게 미친년 되잖아. 머리가? 어. 딱 누우면은 한시간 안에. 암시롱하네? 언제 왔었어? 나 안다.
라인? 그냥 이 라인 맞춰서 그냥 자르면 되잖아. 사각막을 치려고 하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미리 재단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지금 듬성듬성 이제 묶어주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촘촘히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사각막 설치. 바람 불어서 좀 힘들긴 했는데 이제 대충 잡아놓고 이제 촘촘히 연결해줄 거예요. 오. 왜? 확실히 햇빛이 잘 막아지나 봐. 어둡게 나와. 어둡게 나와? 어. 어, 진짜 암눈부시다. 태양이 있는데. 어, 차각막 새기끝. 아이고, 모가지. 엄마 모가지가 더 아프겠다. 키가 조금 해서. 저이씨. 맨날 키 적다고 놀리고 있어요, 저이씨. 우리 탕이 하나만 더 줘봐라. 10만원대 원두막 만들기 완성. 넓고 아늑한 공간. 편해? 매달려도 끄떡 없는 튼튼함. 이 고물상에 가서 자재 산 가격이 고물상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답니다. 이제 키로당 400원 하는 데도 있고 700원 하는 데도 있으니까 이제 발품 팔아서 조금 이제 저렴한 데 가서 구입을 하시면 가격이 이제 조금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토탈 철제 기둥 가격이 8만원 정도 들어갔고 하판이 2장, 3장, 그러니까 바닥재 2장 기대는데 1장 해갖고 45,500원, 그리고 차각막이 2만원짜리 절반 썼으니까 만원 해갖고 토탈 135,500원 들었습니다.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한번 지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